안녕하세요. 저희 고추는 1차 수확을 다 마치고요. 2차 수확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추가 이렇게 많이 컸기 때문에 추비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. 그래서 지금 태풍이 오기 전이라든지 태풍이 온 후에 반드시 해줘야 할 것들은 고온 다습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또 이렇게 햇빛이 나지 않는 그런 구름낀 날씨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수병이 굉장히 많이 번집니다. 번지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빗물에 의해서 또 탄저병이 많이 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 온 뒤에라든지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반드시 해줘야 할 일이 바로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혀 저는 협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여기다 칼붕업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추가 저희도 고추가 가끔 이렇게 살이 튼 것처럼 이렇게 터서 여기 이렇게 고추가 튼 현상이 나와요. 그러면 품질이 안 좋겠잖아요. 이거는 바로 붕소가 부족된 그러한 고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병충해 방제 시에 칼슘과 붕소 이렇게 함유된 칼붕업을 20리터 한 마리에 이 뚜껑으로 하나씩 희석을 해서 해주시게 되면 저렇게 큰 것도 방제가 되고 칼슘 부족과도 방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해 내시면 좋겠고요. 평상시에 많은 비가 오거나 또 태풍이 와도 염려 없는 그런 저기 줄치기 방법이 여기 맨 아래는 엮었어요. 맨 아래는 가운데 지주대 쭉 네 주 다섯 주마다 지주대를 박아가지고 그 지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러한 끈으로 딱 엮어줬습니다. 엮어줬는데 흔히 큰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썰림 현상이 있어요. 고추대가.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세워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이쪽으로 썰렸으면 이걸 당겨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이 고추대가 온 대가 반드시 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맨 처음에는 이거에다 엮었어요. 한 두 번까지는 중간에다 엮었거든요. 엮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. 자, 여기 보시면 저기 처음에 박은 지주대가 있어요. 이 지주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를 X자로 해서 벌려줬어요. X자로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자 중간에 X자는 이 온 지주대 몇 개마다 쳤거든요. 그래 쳤는데 중간에 여기 보면 이렇게 반드시 지금 요 대를 해놨어요. 이렇게 반드시 양쪽으로 대를 했거든요. 해가지고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줄 칠 때는 지금 처음에 박았던 데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. 안 되고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쳤는데 이거는 이 Y자로 나온 데 거기하고 이거하고만 이렇게 엮어줬어요. 여기 보세요. 이것만 엮어서 지금 쭉 줄을 쳐줬거든요. 근데 이렇게 쳐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고추가 양팔 벌리고 서 있어요. 양팔 벌리고 서 있게 되면은 이리 공기 유통도 잘 되고 햇빛이 많이 들어가서 이 고추잎들이 전부 다 광합성 작용을 잘하겠죠. 그래서 제대로 성장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추줄 맬 때 무조건 이 온 저기에다가 막 엮어주게 되면 보통 막 이렇게 엮어놨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엮어놓으면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탄저병에 노출될 그런 위험도도 높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좀 양팔 벌리게끔 이런 식으로 고추줄을 쳐주시게 되면은 고추에 병도 훨씬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가 초창기에 정말로 그 담배나방 피해가가 많았거든요.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트랩도 해놨는데 하도 많이 처음에 꽃이 필 때 방제를 못 해버리니까 그 꽃 속에 들어간 노린재들이 다 이거 고추과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뚫고 나와버렸어요. 그래서 담배나방 피해가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. 이거 해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. 없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잡는 거는 뭐였냐면은 노린재 크레졸 원액을 달아놨더니 노린재 방제는 철저하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차 꽃 피었을 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해가가 거의 없이 굉장히 잘 지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차 수확을 앞두고 있는 이 고추들입니다. 여러분들께서
태풍이 오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이 온 후에 반드시 이렇게 줄도 고정을 좀 해서 이 애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, 고추대가 이렇게 옆으로 뉘어 있으면 반드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주시고, 병충해 방제는 필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해주셨을 때 올해 정말 고추가 힘들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고추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라는 그런 그 예측을 하는데,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잘 크고 있는 그러한 고추들을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고추 다수화 가시기를 빌겠습니다.